일하는 중에 영상을 찍었는데 평소에도 제가 사진 찍으면 비대칭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화면하게 드러나더라고요.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는 중에 얼빛클리닉 카페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정보와 후기들을 보니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하게 막 그분을 쓴다든지 교수를 키워줬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슈가 다 되실 거예요. 제가 아리스타가 권학인데요. 치료를 받기 전에는 목이랑 어깨가 늘 아프고 두통으로 고생했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목, 어깨도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두통도 한 달에 한번 있었나? 엄청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좋아졌다는 느낌은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이 사라져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.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결과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. 아, 원장님이 설명해주신 거 이해해도 좋아하신 부분들이 많은데요. 비대칭을 교정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졌던 게 신기했어요. 얼굴 비대칭이 고민이 되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눈 불편함, 귀에서 느껴지는 진공 상태 같은 느낌, 그리고 코골이까지, 그리고 자세가 좋아지면서 머리나 치마가 돌아가는 것도 없어지고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한 느낌이 있었는데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의외의 효과였어요. 치료를 받으면서 안면 비대칭이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. 원장님께서도 더 좋아질 여지가 많다고 하셔서 치료는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. 저처럼 안면 비대칭으로 고민